이번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앞으로 서너 차례 걸쳐서 에러 핸들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핸들링. 에러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프로그램의 동작 사항에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죠. 예제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스탠다드 컬렉션에서 해시 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시 맵 new 해시 맵에 담았어요. 그런 다음에 보다시피 insert 1 해시 맵은 이전에 우리 다뤘던 적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출력을 하는데 일단 얘는 제껴놓고 얘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이렇게 맵에서 insert 해서 1에 1을 넣고 2에 2를 넣고 그런 다음에 get에서 1을 가져오는 게 key value, key value입니다. 그죠? 여기는 key value예요. 그래서 key를 통하면 return 되는 것은 value 1이 날라오겠죠. 그죠? value에다 1을 대해서 incremented value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걸 실제로 한번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어떤 에러냐니까 스탠다드 옵션, 옵션 인티저 이렇게 돼 있어요. 옵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옵션이 뭐냐는 거죠. 왜 옵션이라는 게 튀어나오느냐는 건데 우리 해시 맵 get을 이렇게 메서드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리턴 되는 것이 옵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옵션에서 어떤 밸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옵션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해시 맵하고 해시 맵에서 new 그래서 맵에 담고 여기다가 insert 해서 키가 1 그리고 밸류를 a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get 할 때 레퍼런스로서 1 넣었어요. 키를.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리턴 되는 값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리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sum 해서 레퍼런스 a에 대한 레퍼런스가 리턴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2는 없잖아요. 여기에 2는 없는 상태에서 2를 참조하려고 하면은 none이 리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베리언트와 none이라고 하는 베리언트 두 개의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이남이에요. 그게 옵션입니다. 그렇죠? 옵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 옵션입니다. 이남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남 옵션.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t가 주어지게 되고 리턴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sum 해서 이 t가 리턴 되거나 혹은 none이 리턴 되거나. 이남이니까 variant라고 우리 보통 표시를 하죠. variant. sum variant 혹은 none variant 이런 것이 리턴 됩니다. 특이한 게 리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게 이남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에러를 지워놓고 이 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해시 맵이잖아요. 해시 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번 리턴 이렇게 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 그러니까 맵 속에 들어있는 맵이 어떤 결과냐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형태와 같죠. 2가 키고 다음에 밸류는 2, 1이 키고 밸류는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해시 맵에 임플멘트 되어진 메소드입니다. 그렇죠?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리턴하는 것이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옵션을 리턴하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2를 예를 들어서 인덱스로 해서 이 값을 달라고 하면은 2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담아주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담아준다는 거죠. sum 해서 2를 담아서 이렇게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리턴하는 모습을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럼 value를 넣어보면 되겠죠. 이 value가 리턴된 value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compile 새로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하니까 이런 게 들어있죠. sum 1이라는 여기 들어있는 것, get 해서 원에서 우리가 리턴 받는 값은 1이 아니라 이런 것이 리턴되는 거죠. sum 1. 그죠? 따라서 sum에 있는 1을 꺼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value는 sum 1이고 이런 인티즈잖아요. 얘는 옵션이에요. 얘는 옵션이고 그러니까 얘는 옵션 이남 더하기 i32가 되죠. 그죠? 얘는 두 개가 서로가 뭐가 뭐예요? 될 수가 없어. 서로 간에 플러스 연산자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제대로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맵에서 get 1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패턴 매칭이 되면은 그 중에서 밸류를 꺼내서 밸류를 꺼내는 거예요. 패턴 매칭. 그런 다음에 밸류가 만약 1이면은 1 더하기 1 이것을 리턴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난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로를 리턴하라고 이렇게 미리 매치 조건 컨디션이죠. 그죠? 컨디션을 두는 거.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도 뭐라고 했었나요? 이남의 어떤 값을 뽑아내는 방법은 매치 익스프레션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서 돌려보면은 이름을 잘못 지정했네요. 이름이 매치입니다. 그리고 실행시키는 것도 매치. 정상적으로 이렇게 2가 리턴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어떤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variable 변수 속에 있는 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값이 아닌 널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어떤 방어막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어막을 구성함으로 해서 예상 가능한 버그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map get에서 3 그런 다음에 unwrap을 하는 겁니다. unwrap을 메시지 시그니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unwrap 돼 있고 셀프의 t를 리턴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예제가 밑에 예제가 지금 화면이 잘려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것을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예제가 있죠. 자, x의 sum error라고 이거 담고 있습니다. x 베리어블에 어사인한 거죠. 옵션입니다. 그리고 요 x의 unwrap 에어가 있는지 어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맞으면은 통과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우리가 아직 유닛 테스트 수업을 안 했구나.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x와 unwrap에서 꺼내보는 겁니다. 알맹이를 꺼냈을 때 꺼내는 것이 에어입니다. 같으면은 통과하고 아니면은 패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는 통과되죠. 통과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x unwrap 했을 때 지금 x에 담은 것이 none이잖아요. 따라서 error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패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unwrap을 써서 이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unwrap은 좀 달라요. 이 경우에는 unwrap은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답이 확실하게 3라고 하는 키에 대응하는 값이 있다고 개발자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언랩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난이 들어가 있을 경우 제로를 리턴하지만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패닉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죠? 대신에 언랩을 쓰게 되면 이 경우보다도 연산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개발자가 절대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확신 3에 대응하는 값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unwrap을 쓸 수가 있습니다.